안녕하세요. 하이퍼 인박스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픽셀릭 대표 정상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팀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SaaS 팀이 많지 않아서 저희도 비즈니스 캔버스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듣고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타입드 얘기도 자세히 듣고 함께 발표하게 돼서 더욱 영광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저희 팀이 굉장히 여러 번의 피벗을 거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하이퍼 인박스까지 오게 돼서 그 과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팀의 피벗 과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이퍼인박스 팀의 키워드를 하나로 정의하자면 바로 리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벗의 모든 과정에 거쳐서도 역시 리모트라는 키워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이 원격 근무를 경험하시게 됐는데 어떤 준비라든지 목적이 없이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이 원격 근무를 도입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경험을 하신 경우가 있기는 한데 또 상당히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원격 근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많은 회사들의 관심의 대상인데, 사실 하이퍼인박스 팀은 아직은 원격 근무가 비주류였던 2018년 말에 팀빌딩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팀원들이 100%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리모트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리모트로 일을 해본 경험은 2015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5년에 센트비라는 해외 송금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자로 창업할 당시에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공동 창업자들과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미국에 건너간 이유는 되게 개인적인 아내의 유학길에 함께한 거였고, 당시에 저는 미국에 와서 뭘 해야 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애초에 리모트로도 얼마든지 창업이든 취업이든 할수 있다라는 일종의 확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년간 센트비에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구성된 제품팀을 리드를 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제품팀 구성원들도 월요일 하루만 출근을 하는 체제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중에 한 분은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면 되니까 서울에 혼자 나와서 살다가 아예 본가에 가까운 광주 쪽으로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하시기도 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리모트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고, 또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고, 또 동시에 리모트로 일을 할때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모트가 가진 많은 가능성이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 같은 게 생겼고, 그래서 센트비를 퇴사하고 새로 창업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리모트로 일하면서 원격 근무의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시작은 사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플이라는 디자인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실력에 비해서는 보상 면에서 사실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 편은 아닌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디자이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으니까 단순하게 한국의 디자이너와 미국의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플랫폼을 기획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는 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집중을 했고, 월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간단한 웹 기반 툴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디자인 업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디자이너도 50명 가까이 모집을 했었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매출도 발생을 했었는데, 몇 가지 이유로 결국에 첫 번째 피벗을 하게 됩니다. 어플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나 우크라이나에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디자이너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영어도 잘하시는 경우가 많았었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디자이너 풀을 기반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 발견했고, 이들에 비해서는 또 저희가 상대적으로 퀄리티를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더 결정적으로 피벗의 결정을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잠재 고객 중에 한 분이 준 피드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원격 협업 플랫폼이고 시차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디자인 협업을 위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간단한 협업 툴을 번들로 제공을 했었는데요.
메인 프로덕트가 아니라서 되게 단순한 형태였는데, 칸반보드 형식으로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완료하면 클라이언트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칸으로 옮겨지고, 고객이 피드백을 완료하면 그 다음 칸으로 자동화로 이동하는 식으로 일종의 프로세스와 피드백을 관리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저희 잠재 고객 중한 분이 디자이너는 내가 얼마든지 구해서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해봤고 잘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협업하는 데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서 너네가 제공한다는 그 툴만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요청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저희가 여러 디자이너분들, 여러 클라이언트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랑 클라이언트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때 존재하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 발견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일을 맡기는 관계이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는 관계이다 보니까 기존의 협업 툴을 쓰기에는 계정을 만들고 툴을 익히고 규칙을 정하는 그 과정이 다 너무 귀찮고 번거롭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플로우로 피벗할 때 저희는 디자이너가 별도의 계정이 없는 고객한테도 이메일로 진행 과정을 쉽게 공유하고, 또 고객은 계정 없이도 이메일에 바로 답장을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좀더 디테일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역시 계정 없이 이미지 위에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디테일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스케치 플로우는 제품이 완성되기 이전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방향을 전환하게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밸류를 느끼는 건 외주 고객의 입장에서 제일 큰데, 실제로 돈을 내고 제품을 써야 하는 사람은 외주 고객이 아닌 디자이너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디자이너들이 실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디자인을 만들어내신 분일수록 고객이 너무 쉽게 너무 디테일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환경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디자이너의 크리에이티비티에 안 좋은 영향이나 푸시를 줄수 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에 다시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팀내 협업으로 포커스를 하게 되면서 부가가치가 좀더 높고 개발자나 PM 같은 다른 카운터파트랑 협업이 좀더 빈번한 UX 디자인 분야로 포커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스케치 플로우는 피벗 후 제품인 픽셀릭의 데모 성격으로 피드백 바이 픽셀릭이라는 사이드 제품으로 런칭을 하긴 했고요. 그리고 300명 정도가 가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벗한 픽셀릭은 이제 팀내 디자인 오퍼레이션의 포커스라는 제품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던 피그마의 성장세에 업혀가는 전략을 택해서 저희가 킬러 피처 중에 하나로 피그마와 슬랙을 동시에 연동해서 피그마의 디자인을 슬랙으로 공유하고 스케치플로우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그마 계정이 없거나 픽셀릭 계정이 없는 사용자들도 슬랙에서 바로 디자인을 보고 스레드에 댓글을 함으로써 피드백을 할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에 댓글이 자동으로 픽셀릭에도 투웨이 싱크가 됐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반대로 슬랙에 가지 않고도 피드백을 모아서 볼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히스토리가 한 곳으로 모이는 효과가 발생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히스토리, 피드백 히스토리도 관리를 할수 있게 됐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 클릭으로 해당 피드백을 태스크로 전환해서 이후에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을 했습니다. 픽셀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완전히 셧다운하진 않고 현재 제품을 열어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가입자가 한 950명 정도로 1000명 좀안 되는 사용자가 가입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숫자의 가입자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사용자들의 페인 포인트는 확실히 찾았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었고요. 제품 개발 과정에서 피그마나 슬랙 같은 외부 서비스와 효율적으로 연동을 통해서 좀더 빠르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피그마를 사용하면서 디자이너들이 느끼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페인 포인트도 상당수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국 피벗을 했던 거는 리텐션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리텐션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물어보고 알아본 바로는 일단 디자인 프로세스가 회사마다 너무 다르다는 부분 제일 걸림돌이 컸습니다. 그리고 피그마를 사용하는 방식도 디자이너마다 너무 달랐는데 어떤 분은
캔버스 하나에 모든 디자인을 넣으신 적도 있고, 어떤 분들은 프로젝트 하나에 파일 하나, 어떤 분들은 프로젝트 하나에 피그마의 프로젝트 하나를 대응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 방식이 너무 다르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 특정 디자인 워크플로우와 특정 디자인 스트럭처를 갖추어야지만 그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자체가 굉장히 작은 팀이어서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는데 제품이 굉장히 넓은 스콥의 과정을 커버하려고 모든 걸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그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한편으로 이 시점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리모트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보편화된 상태였고, 저희가 이전에는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리모트 콜라보레이션에 관심이 많이 높지 않았어서 그 중에서도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좁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넓은 마켓으로 대상을 하는 게더 좋은 접근이 되는 시점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인박스는 한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가 찾은 그 문제는 피그마 사용자들에게서도 발견이 됐었던 노티피케이션 문제였습니다. 피그마 코멘트를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피그마를 매일매일 들어가서 일일이 각 파일을 접근하고 새로운 댓글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불편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넷플릭스의 디자이너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넷플릭스처럼 큰 회사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매일 수동으로 그런 코멘트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사실 피그마 하나만 사용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새는 한 팀에서 굉장히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툴 전부 다가 댓글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션, 피그마, 깃헙, 아사나 같이 한 팀에서 흔히 쓰고 사실 많이 주변에서 보셨을 제품들이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트래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 제품들이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이유가 디자인이나 코드에 직접 댓글을 달수 있으면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막상 이 댓글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를 아예 모르고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예 피그마 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인박스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 노티피케이션을 한 곳에서 보고, 필요하다면은 리플라이를 바로 한 곳에서 할수 있고, 그리고 이 중에는 결국에는 태스크로 전환되는 일들, 결국에는 업무 리퀘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태스크로 전환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직전 피벗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리텐션이 안 나왔던 거였기 때문에 하이퍼인박스는 처음부터 리텐션이라는 숫자 하나에 포커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경험이 누적됐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개월 만에 베타 버전을 뽑아낼 수가 있었고, 현재 의도적으로 되게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제품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대적인 런칭을 한 적이 없으니까 가입 사용자는 130명 정도로 훨씬 적은데, 대신 현재 10명 정도의 사용자가 주 3회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중 5명 정도는 거의 매일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드디어 누군가에게는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만한 가치를 유의미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그 사용자 수를 확 늘리기보다는 지속 사용자들의 비중, 저희가 기존 사용자들에서 지속 사용자들의 비중을 높이고, 현재 사용자들을 좀더 계속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 데 신경을 쓰고 있고, 어느 정도 됐다라는 답을 찾은 후에 이후에 퍼블릭 런칭을 진행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메이저한 피벗 과정 그리고 4가지 서로 다른 제품을 공유드렸는데요. 마이너한 것까지 합치면 그보다도 더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피벗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의 접근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선 새로운 방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희가 바로 결정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게안 되는 설득 가능한 확실한 이유를 찾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거의 다 왔는데 그냥 우리가 너무 지친 건 아닐까?
그래서 다른 데다가 눈을 돌리려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늘 들었었고,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그 명확한 이유를 근거로 정리하고 미련 없이 피벗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만나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피드백을 충분히 받으면서 의사결정을 진행을 했었고, 사용자들을 만나는 거 관련해서는 요새도 저희는 최소 일주일에 5명에서 10명의 사용자들을 매주 계속 만나고 있고, 사용자들을 정말 열심히 만나는 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피벗을 할 때마다 신경 썼던 게, 말이 피벗이지 완전히 리부트나 전혀 새로운 것들이 되지 않게끔 기존에 쌓아둔 사용자들의 관계, 그리고 기술적인 경험들이 새로운 방향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제품 개발 속도도 좀더 빨라졌고, 기존 사용자들의 일부는 새 제품의 가치에도 공감을 해서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피드백을 좀더 이른 시점에 얻을 수 있었기도 하고, 일부 사용자분들은 새 제품의 사용자로 전환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결정하면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푸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수많은 피벗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의 중심을 잡고 갈수 있었던 건 역시 처음부터 리모트라는 키워드에 포커스를 두고 팀빌딩을 하고 함께 고민을 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피벗을 하면서 좀 지키기 힘들고 알면서 지키기 힘들었던 내용들도 있는데, 우선 저희가 더 작게, 더 빠르게 실패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그러기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생산성 소프트웨어의 특징일 수가 있는데, 링크드인 파운더 리드 호프만이 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만약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으면 런칭 시점이 이미 너무 늦은 거다라는 조언을 해주기는 했지만, 막상 생산성 소프트웨어는 요새 사용자분들의 눈높이들이 너무 높아져서 대충 써보고 이게 뭔가 잘 동작하지 않거나 오류가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 쉽게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써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도를 할 때마다 완성도를 높이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쓰게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패의 기준을 정하고 이 기간 내에 혹은 제품의 수준이 이 정도 됐을 때 사용자 반응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찌감치 접어라 라는 게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지점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저희는 대신 한 가지 지표, 현재 리텐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신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이 함께 해온 기간이 그렇게 짧다고는 할수 없지만 앞으로 사실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답을 찾는 과정은 원래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최근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긴 호흡을 갖고 함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코파운드 크리스가 공유해준 얘긴데, 엔젤릭스 파운더인 나발 라비칸트가 Play long term games with long term people 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심오한 얘기지만 짧게 요약하면은, 그게 사람이든지 관계이든지 경험이든지 간에 누적이 되고 복리 효과가 발생할수록 가치가 증가되니까 멀리 내다보고 관계를 맺고 또 호흡이 긴 게임, 호흡이 긴 프로젝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팀이 아직도 굉장히 규모가 작은 4명으로 구성된 팀인데, 현재 구성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긴 호흡으로 리모트라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번의 피벗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함께 경험을 쌓으면서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과정이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제품을 테스트하고 올해 3분기 안에 제품을 공개적으로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